아, 이때도 참. 이때 너무 재밌었어. 승우 감독님이 진가를 발휘했던. 이때는 저 구름들이 실제였어서 네, 맞아요. 너무너무 우와, 너무 예쁜 진짜 앵글이었어요. 저랬었어요. 맞아.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병원을 난저 옷도 너는 청바지고 나는 청멜빵이고 그 초록색과 흰색이랑 다 너무 좋았어. 이런 게 의상은 사실 우연이잖아. 각자 준비하니까. 그리고 자세들도 네.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맞아. 이 해놓으신. 장면이네. 딱. 방금 뒤로 넘어진 거는 아싸, 의도한 거죠. 네. 그죠? 완전 의도죠. 전늘 생각하고 있어요. 의도가 아닌 뭘게 할까? 응. 없어요. 맞아, 맞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빈틈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야! 나 삐졌어? 아유, 예뻐라. 옷 너무 알았어. 예뻐. 너도 나 때려. 어? 때려. 희노 진짜 이상한 애 같아. 때리라고 했더니 짱돌 같은 거 주워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저런 애 만날 수 있어? 절대 못 만나지. 왜? 오, 저러고 저 봐봐. 저러고. 어느 순간부터 안 만나? 저러는 어떤 순간. 모습을 봤을 때부터. 저거. 아, 요거? 아, 폭력적이라서? 여기도 일부러 넘어졌어요. 절못 잡길래. 난 저거는 이거는 의도한 건가요? 진짜예요. 아, 아니요, 의도 진짜예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작 1초의 선택이었어요. 아, 넘어질까? 넘어질 것 같은 넘어지자. 귀요미 신이네요. 근데 참 연기하면서 재밌었던 게 뭘 하면 또 바로 받아주고 이러니까 계속 하고 싶은 게 욕심이 계속 나더라고요. 공감입니다.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좋다. 이거 제가 항상 그 거의 끝마무리 때 너랑 연기할 때가 제일 즐거웠다고 문자했던 게 그런 마음들이 다 모여서 두 번째. 근데 이때는 너가 좀 심했어. 좀 많이 너 혼자 했어. 이때는 나 이때 좀 상처받았었어. 아 그래? 어. 아, 제가 막 주택 애드립을 너무 많이 하는데 아니 필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해석대로 안 하는 거야. 기본적인 해석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납 가능한 애드립이 있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야. 아니 가끔 이렇게 현장에 촬영하다 보면 둘이 이제 애드립 대결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편집점들이 전혀 안 생겨요. 되게 소모적이다. 그 두 분께 부탁드리죠. 편집은 할 수 있게 좀 해줘. 맞아, 감독님 그 얘기 많이 하셨었어요. 뭐 술찜이랑 뭐 또 있었지? 술집, 그다음 가방 고를 때. 맞아. 캐리어 가방 고를 때. 그럼 그때는 나의 계획은 바스트 찍을 생각이었는데 이제 바스트 때려치우자. 맞아요. 아 귀여워. 저 머리는 본인 아이디어인가요? 응, 본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스타잖아. 아니, 무슨 말을 안다니까? 그냥 뭐 이렇게 질문에는 이렇게 그냥 희도 따라서 찌른다 이렇게 돼 있었을 걸? 근데 새우잖아. 저거를 필통 필통 이렇게 안 좋아하고 한참 동안을 에이 필통이네 다시 뽑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뭔가 해낼 줄 알았어. 어? 그래서 기다린 거지. 난 저때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못 해냈지.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아, 키도 멋있는 신이네요. 맞아. 도로 가능한 사람 있으세요? 아, 지금. 근데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엄청 자연스럽던데. 적당히 했습니다. 원래 불어를 하세요? 그 이 드라마를 하기 전에 그 어학 공부를 영어 말고 딴 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불어쌤을 구해가지고 몇번 이제 했었어. 그러니까 막 강의가 있으면 한 10과까지 나갔나? 그랬었어. 그런데 펜싱 드라마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 펜싱 알아요? 앙가르드 플레 알레 알아요? 막 이러니까 오, 다 프랑스어죠. 막 그래서 아, 이 작품 때문에 한게 아니었나?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가지고 와 드라마가 잘 되려니까 미리 준비도 하고 있었네. 나 엄청 빨리 나왔지. 배고파. 가자. 빨리 와. 이 장면도 진짜 강원도였죠, 여기도. 그렇죠. 맞아. 몰라. 그 강원도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아 이날도 진짜 추웠는데 진짜. 물이 이제 살얼음이 막. 전 처음으로 이때 연기를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같이 그런 대화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뭘 하고 싶은데 못 하겠다. 응. 아... 너무 추워서.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처음으로 빈틈을 주는 연기를 뭐 어떻게든 채우려고 안 하고 너무 추우니까 대본에 있는 것만 그냥 빨리 하고 가고 너무 추웠어요 진짜. 그리고 이 씬도 원래 비가 온 다음에 그친 거여서 바닥에 원래 물을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물을 뿌리는 순간 10초 뒤에 그 물이 얼어버려요. 그때는 이진이가 그랬었어요. 원래는 나 한 테이크만 더 할게 그러면은 나 전혀 상관없어 맨날 이러던 애였거든요. 나 한 테이크만 더 할게 안 돼. 안 돼. 아, 진짜 너무 추워. 진짜 미안한데 안 돼. 막 이랬었어. 아 그래서 물을 안 뿌렸구나.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감독님이 물을 안 뿌릴 이유가 없는데 왜 안 뿌렸지? 아, 안, 네. 완전 꽈당이었어요 그러면은. 걷지를 못해요. 감옥 앵글. 그죠? 감옥 앵글. 죄수. 감옥 안에 죄수들. 세기말 죄수들. 저는 이 씬에서 제일 좋은 게 저 그림자인데요. 저 뒤에 그림자. 저 그림자가 나오나 이제? 이제 나와요. 이게 너무 예쁘다. 저게 지금은 희도 쪽에 지금 좀 검해 보이는데 저게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랑인지 초록인지 저거랑 붉은색이랑 그림자가 너무 그러네. 예쁜 거야. 저것도 의도된 건가요? 저거는 조명 감독님께서 100% 의도하신 거예요. 진짜로? 네. 왜? 나 얻어 걸린 건 줄 알았어요. 일단은 그 이 둘의 이 거리감 띄웠을 때 거리감보다 그림자는 훨씬 더 가깝거든요. 조명 감독님께서 이 만들었어. 거리감은 이렇게. 어느 정도로 표현할까라고 이야기했었던 걸 기억해요. 너무 멋있다. 저거 뭐. 이거 진짜네? 여기 진짜네? 우와 진짜 박수를. 해가 달라지고 멋있다. 그림 같잖아요. 달라졌다. 그래서 저희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도 저런 더 가깝네. 저런 토론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아,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예쁘죠. 디테일들이 저희 드라마가 그런 디테일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열일했다. 삼고초려. 저는 두 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드는 게 이게 어찌 보면 그래도 진지한 씬이잖아요. 네. 이걸 찍기 전에 항상 두 분이서는 잡담을 잡담을. 근데 장난치다가 갑자기 연기하고 슛 그러면서 싹 정색하시고 빈 감독님이랑 카메라 감독님이랑 장난을 장난을 진짜. 그런 게 없는 일이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무슨 장난을 쳤었는데. 내 사랑은 이래. 메이킹 촬영 감독님이 있었고. 그때 그거 하지 아니에요? 하지 마. 막 일부러 CG 그거 흉내낸 거 감독님이 흉내낸 거. 아 그거는 세트장에서. 아 그래요? 여기서는 그냥 일부러 왔어. 맞는 척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아. 메이킹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겨울인데 뒤에 나무가 있네요. 나 한 시간 기다렸어. 추워. 먹방 사줘. 눈이 왜 이렇게 반질반질해? 몰라요. 너야? CG 아니에요? 아, 눈이요? 아, 저때 눈 감고 계셨잖아요. 그니까. 어디부터 CG야? 지금 그 사람 자체가 CG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아 벌써 그 메타버스 그걸로 가는 건가? 네, 그렇죠. 겁나 앞서가. 저 너무 힘들었어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연기하는 거. 내가 본인만 진짜야? 내가 1번으로 할 거야. 메타버스. 초상권 팔 거야. 발톱 걱정한다는 사람 나왔네. 아 이때도 진짜 웃겼었는데. 만두. 너무 재밌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합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쵸.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걸 받아주고.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여기서는 또 진지하다가 또 갑자기 또 꺾이고. 그냥 있어. 이진이가 뭐든 하라 그랬어요. 만두 입에 넣어도 돼? 넣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알아서 해볼게. 귀여워. 저 기깔 나는 포커스 이동. 너무 재밌었어. 이 사람 너무 안 오나? 아니거든?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내가 키스하려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안 돼?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 웅성웅성. 저걸 편집할 때 저희 편집실 인원들이 거의 여성분들이신데 진짜 너무했다고. 백이진 너무했다고. 어, 백이진 너무했다. 좋겠다 나이도. 저 소주 좀 주세요. 이거 왜 자르신 거예요?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난 그거 재밌었는데. 못하게 한 적 약간 없어. 저 회차가 좀 굉장히 어려웠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이진의 고민을 하는 이제 회차였어야 했는데 아, 너무 장난 쪽으로 네, 갈까 봐 네, 코믹으로만 비춰지면 안 되니까 작가님께서도 가지 마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이 골목 저 좁은 골목 달리 아 이건 참 제가 제일 후회되는 시인 어, 뭐예요? 어떻게 찍었어야 됐는데요? 아 뭘까 그러니까 제가 이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표현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 난 고민하는 이진이도 잘 표현 못한 것 같고 다 읽는데. 나 다 작가님은 이 시 보면서 어땠어요? 전 15부가 통째로 다시 쓰고 싶어요. 아, 15부요? 아 이거 15부 아닌가? 이거는 이거 15부 아, 아니죠. 13. 삼고초려는 13. 13부를 통째로 다시 쓰고 싶어요. 13부를? 그러니까 밀어내려면 똑바로 밀어내. 너도 다 잃을 각오로 선 똑바로 그어. 멋있었지. 저 말하는데 멋있더라고. 그 전에 안 가. 저런 부분은 저랑 되게 닮아 있거든요. 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가 할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막 이게 부르고 싶은데 한번 생각하고. 아 이거. 우리 준호 선수. 아 준호 선수. 저 처음에 지웅이 줄 알았어. 저 옆에. 옆에 계신 분. 어 옆에 계신 분. 반갑다 준호야. 야 마지막에 심플하게 갔어야지. 김준호 선수가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그 이제 선수 그 펜싱에 관해서 자문. 네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오빠나? 난 이겼지. 난 백이진이고 제노. 처음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준호 선수도. 네. 그렇죠, 그죠. 죽지. 진짜 당황하지 않고 매우 차분하게 한 스텝 한 스텝. 저 진짜 가편집 처음 보고 너무 웃겼거든요. 저거 파라솔 돌리는 거. 저 손 올리는 거는 디렉션이 있었던 건가요? 준호 선수님이 제 팔에 지금 손 이렇게 올렸잖아요. 제가 오빠 같이 가 했을 때 뒤에 아, 이 뒷모습. 일단은 저한테 물어보길 어떻게 하면 돼요, 감독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희도가 희도가 뭘 하면 그냥 넌 마음대로 그냥 가 편하게 뭐든 하면 돼. 그러니까 혼자서 한 거예요. 개뻑 쳤을 것 같아. 이진 신나서 연기할 때. 실제로 저것도 이진이가 그린 거죠. 네, 저거 제가 쓰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는 그려오던 유일한 그림. 장관은 빛났고 눈이 진짜 내렸을 텐데 왜 이렇게 CG 같지? 어 중간 중간 CG도 많이 했어요. 중간 중간 CG 보충을 했었고 이때 진짜 눈이었나? 아니 내줬잖아. 이때는 예, 진짜 눈은 아니었고 실제로 좀 뿌렸었는데 키스하는 중에 막 둘이 막 입술에 막 아. 서로 네. 먹고 먹지 않았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해서 저 자체 제작하신 모자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혹시 이 씬을 위해서 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스타일리스트 언니 이때부터 저는 이제 저의 선택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기 위해서 선택을 하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너무 하기 싫었는데. 어, 괜찮았어요. 어, 저거 직접 만든 거야? 아니 아니, 저게 있고 그리고 내가 뒤에다가 이제 내 이름하고 뭐 밑에다가 2521 박아가지고 만들어서 스태프분들한테 줬었지. 어 남쪽 씨한테 안 줬어. 네, 저 안 받았는데. 갖고 싶어? 아니야, 이미 너무 시간 지났어. 나한테 흔들리는 거. 나만 못 받은 형이 건가? 줄게. 사인해줄게. 어, 사인해서 주세요. 아, 나만 못 받은 거야? 실패. 아니야, 배우들은 안 줬어. 아. 사사로울 리 없는데. 키스 씬 촬영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몇 번 해보셨어요?
저 뭐 몇 번 한 네 정확히 따지면 네 다섯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항상 힘든 것 같고 그 중간에 뭐 희도인지 이진지 기억 안 나는데 키스씬을 따로 찍어주는 감독이 있으면 좋겠다. 키스씬 전문 감독? 네. 약간 무술 감독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게 무술 나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 현웅인가? 그럼 나 혼자 얘기했나? 아 전문적으로 찍어주는 약간 배드씬을 전문적으로 찍어주는 아, 무술 감독님처럼 그렇지 무술 감독처럼 아 그건 좀 아니죠 동거도 락키랑 감독님 빼고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아니 그나마 실수했던 사람이 와서 해줘야지 야, 그만큼 힘들다 근데 쓰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안 쓰면 불법인 거지. 불법이라서 쓴 이제 불법 요소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이 대본 처음 받았을 때가 이제 한 4부까지 나왔었을 때 그때 키스신의 유무에 대해서도 작가님도 몰라 그럴 때였어요. 그렇죠. 키스신 놓지 말라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지나가는 거 보니까 안 넣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저도 늘 그런 근데 너무 늦게 아니에요. 나왔다 약간 이런 감도 있고. 맞아요. 눈이 이쁘게 내린다. 나 울잖아, 백희진. 나 크리스탈 같아. 저 눈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품이 있고 약간 스티로폼 없어. 같은 재질이 있고 확실히 거품이 예쁘게 내리긴 하는데 맞아. 이런 사랑이든 저런 사랑이든 난 못 읽겠어. 왕좌의 게임 캐릭터 같아. 이럴 수가 없어. 어느 분이 이거? 옷이? 북쪽 그 왕좌 게임 안 봐서 모르겠어. 저런 옷 입은 멋있는 분들 많아요. 약간 이거 이 포인트는 바스트를 따로 안 찍어서 오는 타이밍을 이제 이진이가 기다리는 저때 뭐 하셨어요? 저 기다리는 동안 약간 몸을 풀고 계셨나? 아 이때요? 아 이진이요? 들어오기 숨어 전에. 있었잖아. 아 저 그 뭐 하고 있었지? 그렇죠. 맞아요. 눈이 진짜 이쁘다. 2009년 7월 10일 U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저 두 번째 키스는 그게 없잖아요. 대본에 없던 거잖아요. 없죠. 맞아요. 저는 정 감독님이 든 거지. 펜싱 황제 나이도 선수가 그래서 그 이렇게 거의 붙자마자 컵 했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스코 현지를 연결해 나이도 선수를 이것도 본방 보면서 되게 와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하면서 봤었어. 좋았어. 나이도 선수 이때는 서로 이때는 못 보고 하셨죠, 그죠? 네. 못 보고. 이진이가 먼저 찍었고 저는 이진이 거를 보면서. 봤어. 예. 네. 진짜 힘들었어요. 이진이가 힘들었겠지. 네. 그런데 놀랬던 거는 축하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진짜 앵커 같아서. 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기자 희도도 엄청 잘했잖아요. 희도도 그 나이감을 표현했다라는 거에 너무 잘 지내셨나요? 칭찬을 해주고 싶었던. 네.
진짜 앞엔 초록색밖에 안 보였었는데. 진짜 배우 테이크를 많이 갔어? 극한 그래도 중압이다. 근데 시간이 이때도 없었어? 많이 없었었어. 저희는 항상 시간이 없었죠. 첫 전담 선수였는데요. 이렇게 멋진 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고 이신 참 어려워. 지금도 네. 정말 모르겠고 저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이신? 예. 네. 이신 자체? 나. 너? 네. 아. 희도요. 이진이는 뭐. 좋았어. 아, 아, 근데 또 너에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안 좋아. 그만해. 뭐? 아니 여긴 이유가 있지. 여긴 이제 갑자기 시간이 뻥 꼈는데 그러니까 희도의 그 이전의 시간들 있잖아. 어, 희도의 삶 그러니까 이진이가 없었을 때의 삶이 있잖아. 네, 그것들을 내가 표현을 아예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시간이 뻥뛴 건 아예 사라진 시간이야. 그냥 이때 너랑 사랑했던 이때의 희도가 이별 후에 지금 이 순간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감상이 젖어 있잖아. 근데 실제로 그 시간이 지나고 내가 결혼도 하고 애를 낳았어 봐? 그럼 절대 저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뭐 이런 거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드라마적으로는 저게 맞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적으로는 저게 네. 정답을 따지는 자리였군요. 아니 정답은 없는데 오답은 있습니다. 아, 드라마는 아 정답은 없는데 네, 오답은 있다. 오 좋은 말이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 만약에 그렇게 건조하게 찍어 오셨으면 저는 이거 재촬영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라는 그러니까 저런 감정도 단계가 있잖아요. 저 너무 갔다 이거지. 어 너무 갔다 이거지. 저런 표정. 그치 그치.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정도면 이제 댁에 계신 분이 저 여자가 미쳤나 그러지 않을까? 집 사람이. 어. 아. 저기 안주인께서. 아 이준이 결혼했어? 아니 내 네, 안주인이요. 아 안주인께서. 제가 바깥 양반일 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다 할게. 저거는 이제 둘 다 승호 감독님께서 촬영했는데 어 그 따로 주문드렸던 거는 카메라를 보면서 꼭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한마디 드리긴 했었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네, 찍으신. 그러니까 어. 보시는 분들이 서로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에서 서로 좀 대화하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갖고. 네. 찰나인데 저는 그 표정이 너무너무 좋아서 꼭 쓰고 싶었어요. 꼭. 맞아. 그러니까 희도를 처음 발견하는 네. 맞아. 근데 백이진 소리는 이미 들었고 여자친구로서 내가 충고 하나는 해야겠어. 소리 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왜? 아니 나는 요만한 거 들고 있고 희돈 이만한 거 들고 있고 네 거 다 나눠 가질 거야. 슬픔, 기쁨, 행복, 좌절 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숨지 말고 이제 저희 자꾸 후반부들은 좀 감정 씬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가 기대지 않으면 근데 한정적인 이제 저희 러닝 타임도 있어서 연락 못 했어요. 그 배우들 감정 연결하는 편집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힘들 땐 같이 힘들자. 전 정말 후반부가 너무 좋아요. 그래? 나 너무 좋아. 빼나 그게. 전반부보다 좋다고? 전반부는 그냥 우리가 즐겁고 이런 행복한 그런 것도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 뭔가 우리가 제약은 많았지만 정해진 시간 이런 건 많았지만 뭔가 더 사람들 같았어. 그래.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